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그 강남 메가박스 시티인데요. 원래 강남역에 메가박스 하나 있었잖아요. 근데 여기가 있어가지고 예매할 때 그 티켓을 쩌글러 갔다가 헷갈려가지고 그 예매 티켓 그 출력 시간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겨우 출력을 해가지고 네, 영화를 보라는데 보헤미안 랩소디. 일단은 그 밴드 퀸에 대한 얘기죠. 한번 들어가서 보고 나오도록 하겠어요. 네, 전 이제 영화를 보고 내려왔는데요. 아니 여기가 그 여기가 언제 메가박스로 바뀌었을 때? 아니 원래 내가 알던 그 메가박스가 원래 그 강남역 사거리 하나 있었잖아요. 옛날 신났을 건데 거기를 내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가 몇 년 전에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. 원래 여기 롯데시네마 그 원래 시티극장이었다가 롯데시네마로 바뀌었다가 지금 메가박스로 바뀐 거래요. 그래가지고 오 이게 처음에 내가 그 영화관을 이제 시간 맞춰서 갔는데 예매표가 출력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보니까 그 영화관이 하나가 더 있는 거야.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오는 동안 와 하마터면 그 티켓 끊어놓고 영화를 못 볼 뻔했어요. 티켓 끊어놓고 영화를 못 볼 뻔했는데 참 이 뭐냐 강남대로 시티죠. 네 강남 그 메가박스 강남대로. 어쨌든 근데 여기가 2층이 로비거든요. 2층이 로비인데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줄게요. 네 여기가 일단은 들어오면요 블랭크 오브 언더라인이라고 뭐 그 카페가 있나봐요. 여기 카페가 하나 있고 여기 카페를 지나야지 저기 이제 티켓박스가 있어요. 그 그러니까 여기가 좀 애초에 좀 공간 자체가 좀 그 좁았나봐. 그리고 이제 여기서 1층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영화 상영관이 있는 걸 알 때로 평소엔 여기는 카페고 그 저녁에 영화 상영하는 시간 저녁에 영화만 보러 오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를 아마 이용하기 힘든 그런가 봐요. 여기가 시티빌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네 이제 저는 영화를 다 보고 근데 영화 2시간짜리 영화 보니까 벌써 시각이 1이 되네요. 네,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요. 이제 저는 집으로 가야죠. 이제 집에 가서 사실 모르겠어. 제가 평소에 영화 리뷰 같았으면 그냥 그 여기서 그냥 밖에서 그냥 잠깐 얘기했을 텐데 일단 시간이 시간이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따 집에 가서 한번 오늘은 그 제가 오늘 교육 방송으로 사실 여러 가지 주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한번 그 밴드 퀸의 역사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끝낸 다음 자꾸 이게 방송이 그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그 영화의 느낌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. 자 그러면 방송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.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한번 이제 영화를 보고 온 좀 평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오랜만. 그래서 이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그 프레디 머큐리 역할을 맡은 사람이 라미 말렉이에요. 그 이 사람을 맡았고요. 그리고 그 메리 그 메리 어스틴 역할이 루시 보인턴. 이 사람 되게 이쁘더라고요. 되게 이쁘네. 그 프레디의 여사친이었던 그 루시 보인턴. 되게 이뻤네. 아니 그
그 제가 조금 그 영화관에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그 조금 늦게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그 나오는 씬이 프레디하고 그 메리하고 그 같이 누워있는 씬이었던 거야. 그리고 거기서 근데 메리가 굉장히 이쁘게 나온 거야.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때부터 막 영화에 몰입해서 봤는데 그 자 이 지금 이제 영화를 이제 평을 이제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 영화 관련 이제 평가에서는 그 막 그 영화에 막 그런 거 있어. 보헤미안 랩소디 작곡할 때 끝도 없고 이 빌어먹을 욕뿐이라니 막 이러는데 그 퀸 멤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그 뭐냐 6분은 끝도 없다고 생각하시다니 당신의 아내가 불쌍하군요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 웃는 거야. 그렇고 그리고 뭐냐 좀 약간 이제 그들의 인생사 이런 게 조금 순서가 좀 뒤섞이니까 그리고 중간에 막 그 너무 막 정신없이 흘러가는 부분이 있었어요. 아무래도 영화는 영화다 보니까 그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웠었어요. 그 그렇고 그래서 줄거리 그래서 전설의 락밴드가 됐고 그 초반부 전개가 너무 빠르고 그리고 전기 프레디 머큐리의 그런 인생을 다룬 전기 영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퀸이라는 밴드의 라이브 퍼포먼스 장면이 너무 강렬해. 너무 강렬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프레디가 살아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자기의 인생이 전기 영화로 나오면 그 X등급 3개나 받을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삶을 너무 그 너무 유화를 시킨 거야. 그래가지고 방황하던 예술가, 번뇌하던 천재, 뭐 그리고 그래서 타락했다가 게이바에 들락날락하면서 타락했다가 나중에야 뭐 밴드 멤버 그리고 전 여자친구였던 여사친 그리고 새로운 애인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돌아온다 그 뭐냐 그 좀 그거를 좀 약간 돌아온 탕아 그런 시나리오 약간 그 시나리오가 너무 좀 컸어. 그렇다고 하고요. 근데 일단은 그 프레디 본인 그 프레디 본 연기 자체는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. 전문가들 평가에 비해서 본 사람들 평가는 솔직히 좀 그 훌륭해요. 그렇고 그 아무래도 프레디의 일상 자체가 워낙에 그 드라마틱하잖아요. 막 게이바도 갔다 오고 그 에이즈도 걸리고 그랬었고 그리고 후반부 진짜 마지막 부분 그 라이브에이드 그 장면이 완전히 그 압도하는 그 라이브였던 거야. 그리고 남자들끼리의 그 동성 키스가 두 번이나 나와요. 그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.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 영화가 19금이에요. 그리고 이 프레디 역할을 맡은 이 라미 말렉이
그 프레디의 그 몸, 그 공연에서의 그 몸짓, 손짓 이런 걸 다 트레이너까지 그 데려다가 다 그 완벽하게 그걸 따라해낸 거예요. 그래서 일단 그 연기는 진짜 훌륭했어. 그리고 멤버들의 그 배우들의 그 분장도 외모가 진짜 거의 싱크가 맞아. 근데 이제 다른 멤버들은 극 중에서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했어. 존 디콘 거의 존재감이 없었죠. 그래서 이게 영화 자체가 그냥 퀸의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퀸의 음악을 약간 듣기 위한 영화?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좀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퀸이라는 밴드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다 보니까 계속 영화의 특성상 중간중간에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게 상당수의 곡들이요. 그 노래가 풀송이 안 나와요. 풀송이 나오게 되면요. 영화가 2시간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1분짜리만 나오든지 노래방 버전 있죠? 1절 연주. 연주는, 노래방은 1절까지. 그런 것밖에 안 나오는 거야. 그래서 나중에 진짜 노래 듣고 싶은 분들은 좀, 그, 그냥 이어폰으로 들으세요. 이어폰으로 들으시든지. 그렇다고 해요. 어쨌든, 영화는 보통 거의 한 달 하죠. 그리고 세계 최초로 당연한 얘기겠지만 영국에서 제일 먼저 개봉한 영화고요. 당연한 얘기지. 그리고 아무래도 그 퀸 멤버들의 모국이 영국이니까. 그리고 라이브에이드 공연이 있었던 그 웸블리 아레나에서 시사회를 했어요. 그리고 그 동성애적 행위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가 됐어요. 그리고 싱가포르 역시 동성애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가 그 됐어요. 그 그리고 We Will Rock You가 작곡이 될 때 시간적 오류가 좀 있었어요. 당시까지는 프레디는 머리를 안 밀고 그 수염을 안 길렀거든요. 이때까지는. 그리고 그 1985년에 했던 그 리우 공연을 1978년으로 편집해버리고, 그리고 그 1976년 에든버러 공연에서는 Bohemian Rhapsody 락 파트를 오프닝을 하고 마지막 발라드 파트는 콘서트 중반부 메들리 연주가 끝난 다음에 부르는데 영화상에서 이어서 부르고요. 그리고 그 가장 중요했던 거, 그 에이즈 감염 사실을 고백하는 걸 영화에서는 라이브 에이드 1주 전에 동료들한테 고백을 했는데 실제 감염 사실은 그 라이브 에이드 이후에 알았고 그 1987년에서 1988년 그때 이제 감염 사실을 서로 알게 된. 그리고 하여간 드럼 관련해서는 오류가 굉장히 많고요. 그 뭐냐 그 무엇이냐 그 OST 트랙 리스트에 들어온 노래들 그 앨범 발매는 2019년 2월 3월 즈음에 한다고 하고 일단은 모든 곡은 다 디지털 공개가 됐어요. 그래서 20세기 센츄리 폭스 팬페어 브라이언하고 로저가 직접 연주를 했고요. 그 20세기 폭스사 로고가 등장하면서 재생되는 그 웅장한 빵빠레 음악이에요. 그 둥둥 둥
뚱뚱 이거 빰빠밤 빠바바바바밤 빠바바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빰빰 빠바바밤 빰빰 빠바바밤 빰빰빰 그거 있잖아요. 이번에 영화도 20세기 폭스에서 등장했죠. 그 빰빠의 음악을 이 퀸의 버전으로 했다 그래요. Somebody to Love가 수록이 됐고 Doing Alright 이거는 원래 스마일 시절부터 불렀던 노래라고 해요. 그리고 그 Keep Yourself Alive 그 이거 라이브 버전이 나왔고요. Killer Queen 나왔고 그리고 Fat Bottomed Girls 이거는 그 역시 라이브 버전이에요. 그리고 Bohemian Rhapsody가 그 일단은 7번 트랙에는 오리지널 버전으로 수록이 됐고 그리고 8번 트랙 Now I'm Here 이거 라이브 버전이고요. 그 다음에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이거 그 오리지널 버전 그리고 Love of My Life 이거 리우에서의 그 공연 그 라이브 버전인데 그 당시 여친이었던 멜 어스틴 생각했던 노래 그 We Will Rock You는요 1절은 오리지널, 2절은 무비 믹스. 그리고 다음에 12번 트랙 Another One Bites the Dust 있고 I Want to Break Free 있고 Under Pressure 있고 Who Wants to Live Forever 그리고 16번 트랙은 Bohemian Rhapsody가 Live Aid 버전으로 또 이제 수록이 돼 있고요. 그리고 17번 트랙에 Radio Gaga가 Live Aid 버전 그 다음에 에이오 이게 라이브 에이로 에이오 이게 그 라이브 에이드 버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Hammer to Fall 역시 라이브 에이드 버전 그 다음에 We Are the Champions 라이브 에이드 버전 그 다음에 Don't Stand Me Now Revisited 버전인데요. 이게 왜냐면 보컬하고 피아노 트랙을 기반으로 해서 기타하고 드럼하고 베이스를 새로 녹음한 버전이에요. 애드리브가 좀 있고요. 그리고 이 Don't Stand Me Now가 영화의 엔딩에 나왔거든요. 근데 딱 그 라이브 에이드 장면이 딱 끝나고 이제 그 처음에 그 연주 없이 프레디의 그 Tonight로 시작해가지고 그 약간 얘기가 나올 때 그 얘기가 나올 때 아니 그 이제 프레디의 그 말년 그 1991년에 그 사망했다 에이즈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을 했죠.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 시점에 그 노래가 딱 깔리면서 그게 약간 슬픈 거야. 그 다음에 The Show Must Go On 그래서 총 트랙 재생 시간이 79분 44초라고 하더라고요. 어쨌든 그래서 그 뭐냐? 퀸의 공식 트리뷰트 밴드 보컬은 마크 마텔 씨예요. 그래서 그 라이브 에이드 버전이 수록이 됐는데 그 영화에서는 프레디 머큐리의 목소리가 아닌 프레디의 목소리가 아닌 그 마크 마텔 씨가 녹음을 했다 그래요. 그리고 그 감독 크레딧은 인정이 됐는데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그 본 촬영 2주를 남기고 해고를 당했다 그래요. 그리고 원래 프레디 역할은 샤샤 마론 코엔이 맡을 예정이었는데 그 원래 프레디의 방탕한 모습을 그리고 싶어 했는데 브라이언 메이하고 로저 테일러가 퀸의 모습을 비중을 늘리고 프레디의 방탕한 모습은 반대했대. 그래서 샤샤 바론 코엔은 하차였어요.
그래서 그 브라이언하고 로저는 이 프레디가 죽은 이후까지 영화를 다루기를 원했지만 라이브 에이드 공연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돼요. 영화의 그 분량 문제 때문에.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 퀸의 노래가 그 프레디의 실제 목소리하고 그 퀸 모창 가수인 마크 바텔. 그래서 그 트리뷰트 밴드 보컬의 그 보컬, 트리뷰트 밴드의 보컬이에요. 그리고 주연인 라미 말렉의 목소리를 믹싱을 했어요. 그리고 관중들 떼창은 실제 팬들의 목소리가 있어요. 그 막 인터넷 웹사이트 찾아서 팬들의 그 노래 소리를 떼창 소리를 다 모아서 음원에다 넣었대요. 그렇고 그 뭐냐 공연 실황을 보려고 팬들이 아이맥스, 스크린엑스 막 이런 데 간다는 거야. 저는 그런 데는 못 갔어요. 그리고 라이브 에이드 장면 실제 촬영은요, 영국의 허트포드셔에 있는 보빙턴 비행장 활주로에다 세트를 만들었대요. 왜냐면 그 실제 웸블리 경기장은 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었던 거지. 그리고 그 삭제된 장면 중에 좀 아쉬운 건 프레디하고 메리가 아파트에서 보였던 순간들 막 이런 거, 그리고 존 디콘이 밴드에 합류하게 된 경위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영화의 제가 시작 부분은 제가 그 제가 영화관 위치를 강남에 메가박스가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위치를 잘못 알아보러 가지고 처음에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시작을 못 봤는데 그 브라이언 메이가 직접 연주해서 그 20세기 폭스의 그 테마곡 있죠. 그 둥둥 둥 뚜루루루뚱뚱 이거 빰빠밤 빠빠빠빠밤 이거 그것까지 그 뭐냐 브라이언 메이가 기타 버전으로 직접 연주했다 그래요. 하여간 그렇고요. 그리고 그 6개의 멀티플렉스관에서는 응원 상영 떼창이 허용된다 그래요. 하여간 뭐 그런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요소들이 좀 있었다 그래요. 네, 그렇고요. 일단은 그래서 영화 자체는 약간 정말 그 퀸의 그런 퍼포먼스를 직접 내가 찾아본 적은 진짜 어쩌다 한번 있었거든요. 주로 음원으로 많이 들었고 막 그런 동영상 이런 거는 좀 그 사실 많이 못 봤어요. 저는 비디오는 많이 못 봤어요. 근데 그 뭐냐 그렇고 그 하여간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. 그랬던 얘기가 있고 그 무엇이냐 뭐 그랬었는데 저는 일단 영화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. 약간 이런 영화들 약간 그런 매니아들이 엄청 좋아할 만한 영화 김광석 씨의 경우는 그 몰라 그 김광석 씨의 그런 그 사망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건 말 아끼고 하여간 약간 뮤지션들이 약간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. 그런 스토리들이 그
그래서 이런 영화를 봤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나중에 우리나라가 그런 뮤지션 관련 영화에서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레전드 오브 뭐 해가지고 그 좀 그 영화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뮤지션들이 있죠. 꽤 많아요. 그래서 좀 그냥 그런 얘기도 생각도 있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뮤지션들 나중에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요즘은 좀 사라진 뮤지션들이 많아서 그렇지. 뭐 그렇고요. 자, 그러면 오늘 자 이런 영화 감상평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. 자, 그러면 여러분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요. 안녕.